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플러그인은 HDVR 뷰 카피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KR판으로 만든 투어에서 핫스팟을 클릭했을 때 원하는 위치에서 파노라마가 열리게끔 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작업하고자 하는 파노라마를 준비하시고 파노라마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KR파노의 메이크 투어 배치 파일에 떨어뜨려서 투어를 만듭니다. 자, 투어가 만들어졌어요. 현재 이렇게 투어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핫스팟 작업을 해야 되겠죠. 켈파노 tool.exe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투어.sm 파일을 vtour 에디터 창 위에 떨어뜨립니다. 핫스팟을 추가해야 되겠죠. add 핫스팟 버튼을 클릭해서 핫스팟을 추가합니다. 클릭해서 2번으로 가야 되겠죠. save. 자, 다시 또 add 핫스팟을 클릭해서 핫스팟을 또 넣어줍니다. 다음에는 이제 뒤로 가는 핫스팟을 넣어야 되겠죠? 이게 또 에드 핫스팟을 클릭해서 뒤로 가는 핫스팟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핫스팟을 넣어야 되겠죠? 클릭해서 이제 세 번째 다시 또 이제 뒤로 가는 핫스팟을 넣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핫스팟 작업을 모두 끝냈습니다. 현재 총 3개의 파노라마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파노라마에서 이제 두 번째 파노라마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 세 번째 파노라마로 이동을 했을 때 다시 이제 뒤로 올 경우에 클릭하면 현재 요 위치로 열려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열리죠. 그렇죠? 앞으로 가는 진행 방향으로 열리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은 요 화면, 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열려야 되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열립니다. 그렇죠? 앞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방향에 문제가 없지만은 다시 뒤로 들어와,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라서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랬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려면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려면은 요 방향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HDVR 뷰 카피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합니다. HDVR 뷰 카피라는 요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다가 붙여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tour.sm 파일을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서 저는 이제 서브라인 텍스트를 씁니다. 그래서 이 폴더명을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이
붙여주고요. 이걸 또 카피해서 이런 식으로 인클루드를 시킵니다. 네, tools.html 파일에서 인클루드를 해요. 네, 파일 저장, 세이브를 누르면 그러면 상단에 이런 버튼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핫스팟 작업을 뷰 투 에디터에서 했죠. 하지만 현재 작업된 게 제가 실수로 지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에드 핫스팟에서 첫 번째 파노라마에서 에드 핫스팟에서 두 번째로 가는 하고 여기서도 에드 핫스팟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걸 하고요. 뒤로 에드 핫스팟에서 뒤로 가는 핫스팟 만들고요. 1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으로 가서 3번에서 다시 2번으로 오는 뒷 구간을 다시 만들어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2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네, 1번 핫스팟에서 2번으로 이제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고 그렇죠? 네. 뒤로 이제 갈 때는 이렇게 방향이 반대기 때문에 또 뒤로 돌려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핫스팟 작업을 다 했으면 이제 세이브 투어를 눌러주셔야지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다 됐으면 이제 브라우저상에서 트래버칭에서 확인을 해보면 핫스팟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HDVR View Copy라는 플러그인이고요. 아까 인클루드 했죠. 예,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근데 두 번째 파노라마에서 뒤로 갈 때, 1번 파노라마로 갈 때, 네. 방향이 거꾸로 열리기 때문에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열리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1번 파노라마에서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카피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SM 파일로 와서 두 번째 씬에서 두 번째 파노라마에서 첫 번째 씬으로 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씬에 첫 번째 씬으로 가는 핫스팟 바로 요겁니다. 요 핫스팟입니다. 여기다가 맨 끝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복사가 됩니다. 복사가 돼요.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복사된 값을 해당 핫스팟에다가 선택하고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장한 다음에 세이브 한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 다시 이제 뒤로 간 때 아까는 반대 방향으로 열렸는데 보시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열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향, 그쵸? 세 번째 핫스팟에서 또 얘를 뒤로 갔을 때 또 반대로 열린단 말입니다. 뒤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핫스팟에서 세 번째 그 파노라마에서 두 번째 파노라마로 가는 방향을 또 잡아주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 파노라마로 갔을 때 열려 이쪽 방향으로 열려야 되겠죠. 여기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누릅니다. 그리고 SM플에서 세 번째 파노라마에서 두 번째로 가는 거니까 요 핫스팟이겠죠? 네. 핫스팟 요겁니다. 맨 끝머리에다가 선택하고 컨트롤 V를 저장 세이브에 저장한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운 질문을 해보시면, 자, 첫 번째, 그죠? 네. 앞으로 방향 맞죠? 이동 방향. 네. 이동 방향 맞죠? 자, 반대로 갔을 때도 이동 방향이, 예, 네, 이런 제도로 수정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원하는 위치로 그 다음 파노라마가 이동하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핫스팟을 클릭해서 두 번째 핫스팟으로 넘어갔을 때 두 번째 핫스팟의 위치가 이면이 아니라 태극기로 해놓고 태극기가 이렇게 확대돼서 나타나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해놓은 다음에 얘를 카피하세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위치를 카피한 다음에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핫스팟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는 핫스팟이 오죠. 예,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 그러면 아까와는 다르게 새로 고침 해보시면, 아까는 얘를 클릭했을 때 바로 그냥 다음 면이 열렸는데, 얘를 클릭하면 두 번째 파노라마가 태극기 위치로 확대돼서 열릴 겁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핫스팟을 클릭했을 때 내가 그 원하는 위치로 다음 파노라마가 열리게끔 해주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케이어 파노의 배치 파일로 만든 스킨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커스텀에서 만든 거에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배치 파일로 만든 스킨 그 기능에 이런 액션이 실은 지금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잘 몰라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그 안에 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위치만 이런 식으로 링크 대신 누겟 파라미터를 넣어서 위치만 잡아주면 해당 핫스팟을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KR파노에서 제공하는 V투어 배치 파일로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노멀도 괜찮고 멀티 레졸루션도 다 적용이 됩니다. 네. 반드시 이걸로 만든 투어에서만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V투어 스킨.sml 파일 열어서 해당 액션을 여러분들이 커스텀에서 만든 스킨에다가 붙여넣어서 그 액션이 동작되게끔 해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 다운로드는 KR파노 플러그인 카페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제가 내용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